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사실 저번에 그 여름 옷 언박싱을 했었잖아요. 크롭탑.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이후로 옷을 안 사려고 했는데 근데 또 사버렸어요. 쇼핑을 또 해버렸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20만원 언저리 선에서 좀 쇼핑을 해가지고 오늘 하울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아, 일단은 요거, 그다음에 요거, 요거, 그리고 요거, 요거, 그다음에 요거.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택배 상자가 6개는 되네요. 자, 요거부터 먼저 까보도록 할게요. 요거 뭐였지? 지금 제가 사실 이거 운송장을 다 껴버려가지고 어떤 상품인지는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짜잔. 뭘까? 저걸 샀었지, 참. 색깔 너무 예쁘다. 짜잔. 여러분, 이거 보세요. 투명한 찍기핀인데 약간 브라운 기가 도는 찍기핀이에요. 이쁜데? 완전? 되게 가볍고, 그리고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요거는 에이블리에서 구매를 했고, 거기 보면은 되게 이런 예쁜 종류들이 진짜 많았어요.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제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예쁘게 되려나 모르겠네. 짠!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제대로 보이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봐야겠다.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으로 뭔가 대충 해도 되게 이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쁜데? 완전 마음에 든다. 뭔가 청순한 느낌 연출하고 싶을 때 요런 핀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쁘다. 마음에 들어. 요새 유행이라서 한번 사본 찍기핀입니다. 역시 확실히 뭔가 레트로가 정말 대세긴 대세인가 봐요. 이런 아이템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음은 짜잔. 짠, 귀엽다. 아이키어. 귀여워. 이거 보세요, 여러분. 완전 귀엽죠? 아, 이거는 머리를 묶어서 해야 되거든요? 요렇게 하려고 했어요. 이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핀이 하나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묶은 것 같은데. 짠. 이건 정말 제가 너무 기대하던 거예요. 너무 예쁘다. 짜잔. 나비펜 진짜 너무 귀여워. 이거 원 플러스 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는 동생을 주려고 골랐는데 색깔이 사실 미묘하게 다르지 거의 비슷한 톤이긴 한데 얘는 그레이 그리고 얘는 화이트 톤이었어요.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어떡하지? 일단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뭐가 지지? 너무 예쁜데? 이것도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짠. 뭔가 되게 그냥 대충 막 해도 되게 청순한 느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진짜. 그리고 찍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저는 사실 찍개핀이 유행이 돌아와서 너무 좋아요. 모양 너무 예쁘다, 진짜. 하여튼 오늘 찍개핀은 완전 대성공.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정말 너무 해보고 싶거든요. 요거 제가 한번 머리를 묶어보고 올게요, 지금. 짠, 짠. 여러분, 요렇게. 밥 묶음 하고, 요렇게 머리 위에다 이렇게 하고 싶어서 했는데, 리본 자체는 너무 예쁘거든요? 예쁜데, 근데 막 뭔가 제가 좀 인형이 된 느낌? 그래서 이거는 잘 하고 다닐 수 있을지. 너무 약간 유아스러운 느낌이 살짝 있어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하여튼, 혹시라도 나중에 뭐 도전할 일이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고 다닐 순 없을 것 같긴 해요. 생각보다 사이즈도 되게 크고 근데 일단 패턴은 너무 이쁘고 리본도 진짜 귀엽게 되어 있어요. 저는 뭔가 그 너무 예쁘게 잘 묶여진 그런 리본은 살짝 진짜 그거야말로 더 인형 같아서 부담스러웠는데 귀엽긴 귀엽네요, 진짜. 자, 이제 옷을 한번. 옷은 쇼핑몰 두 곳에서 주문을 했는데 하나는 바이너리 원이라는 곳에서 치마
하나만 딱 주문을 하고 하나는 롱코드라는 쇼핑몰에서 이제 옷을 좀 많이 주문을 했어요. 여기 진짜 제가 맨날 그동안 되게 사고 싶었던 곳인데 맨날 고민만 하다가 다른 곳에서 맨날 샀었는데 이번에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여기는 약간 모노톤의 옷들을 굉장히 많이 파는 그런 블랙 앤 화이트 그런 룩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은 한번 전체를 싹 다 개봉을 해보고서 그 다음에 한번 코디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일단 바이너리 원. 짜잔, 이런 느낌의 치마를 샀어요. 여기 보면은 얘는 이렇게 끈이 달려있어요. 두 단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걸 조여가지고 좀 더 이렇게 슬림하게 입을 수도 있고 풀어가지고 좀 펑퍼짐하게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재질입니다. 이거 제가 사실 저한테 이런 비슷한 느낌의 하얀색 셔링 잡힌 치마가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블랙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이거 좀 이따 입어보고. 네. 오, 가방. 아, 많다, 많아. 신나다, 신나. 자, 이번에는 제가 샌들도 구매를 했거든요. 두 개를 구매를 했어요. 짠. 개봉을 먼저 좀 한번 해볼까요? 오, 고무 냄새. 장난 아니야. 짠. 요런 하얀색 화이트 샌들을 주문을 했어요. 이쁜데? 색깔이 진짜 너무 이뻐요. 솔직히 근데 비 올 때 뭔가 때가 좀 많이 탈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리고 굉장히 또 굽이 높아가지고 뭔가 키가 좀 더 커 보일 것 같은 그런 샌들입니다. 가격이 한 2만 얼마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저렴해가지고 구입을 해봤어요. 다음 샌들은 짜잔! 다음 샌들은 조금 다른 느낌. 요거는 완전 약간 스트랩이 잔뜩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 제가 이따가 신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 뒤에가 이렇게 뒤꿈치가 고무줄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진짜 되게 자주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고 벗고 하기. 뭔가 예전에 되게 유행하던 그 글래디에이터 같은 그 전사 같은 그런 샌들 있죠? 막 300 이런 데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귀여운데? 이것도 역시나 굽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한 2.5cm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키가 또 좀 높아 보일 수 있다는 거. 또 고무 냄새 되게 심하게 나네요, 솔직히. 그 다음에, 아, 맞다. 가방을 샀어요, 가방. 제가 맨날 미니백만 있다 보니까 막상 뭔가 잔뜩 들고 나가야 될 때는 또 들고 갈 가방이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그냥 기본 그 코튼 가방을 하나 사봤어요. 되게 포장을 꼼꼼하게 해서 준다는데 여기 뭔가 이렇게 가방끈이랑 이런 게 다 이렇게 잘 매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완전 그냥 첫 조가리 같은데 어우 왜 이렇게 뻑뻑해 됐네 이거. 뭔가 좀 길들일 필요가 있겠다. 약간 뭔가 주머니 같은 느낌의 이런 가방을 샀습니다. 이렇게 메고 다녀도 되고 아니면 백팩처럼 들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끈이 얇아서 뭔가 이렇게 여리여리한 룩에 입어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가방이에요. 좋았어. 자, 다음 옷. 다음 옷은 짠! 얘는 사실 같은 디자인인데 두 가지 색깔을 샀어요. 옛날에는 제가 깔별로 옷을 진짜 많이 샀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마음에 드는 색깔 하나밖에 안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 치마들이 정말 너무 디자인이 이쁘고 색깔도 너무 잘 나와서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사봤습니다. 정말 이거 활용을 잘할 수 있다는 좀 자신감이 들었어요. 짠! 짜자잔! 카고 스커트예요. 근데 뭔가 재질이 되게 좀 비닐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속치마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햇빛을 비춰봤을 때는 비침이 살짝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속옷이 비치거나 이럴 재질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림자 정도. 그리고 여기 허리 밴딩 있죠. 여기가 너무 뭐라고 할까 너무 고무줄 치마같이 안 돼 있어서 여기 이렇게 나풀나풀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크롭 티셔츠랑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까만색도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속치마가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옷은 짜잔! 크롭 가디건을 샀어요. 뭔가 이것도 되게 짧은 기장이고 팔 길이는 또 어느 정도 있는 걸로. 그 다음에 이게 레이스라 가지고 확실히 제가 저번에도 그 레이스 가디건을 한번 사서 이제 많이 입어봤거든요. 근데 여름에 진짜 입고 다니기 정말 편하더라고요. 추울 때도 에어컨 바람 좀 어느 정도 와가지고 이래서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레이스 가디건을 하나 더 샀습니다. 근데 저번 거는 좀 약간 패턴이 좀 되게 화려했잖아요. 그래서 옷을 좀 맞춰 입기가 살짝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얘는 하얀색이라 가지고 좀 맞춰 입기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여기 보면은 요 맨 앞에 단추가 똑딱이로 되어 있어요. 짜잔. 다음 옷은 짜잔. 이건 사실 옷이라고 하긴 뭐하고 그냥 받쳐 입으려고 산 크롭 탑인데 브라탑. 브라탑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길이가 좀 있고 여기 밑에가 셔링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너무 그 브라 같은 느낌 안 들게. 안에 패드가 나름 좀 패드 두께도 살짝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볼륨감 있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음. 자, 다음 옷은. 야, 이게 뭐야. 이거 행주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행주는 말이 너무 심했고, 하여튼 옷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스펑키가 어느 정도 있긴 있을 거예요. 이게 뭔가 그 천 재질 자체가 되게 이렇게 막 오밀조밀하게 주름이 되게 많이 잡혀 있거든요. 요 자체도 가운데 셔링이 잡혀 있어서, 근데 옷이 너무 작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오프숄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그 브라탑이랑 같이 맞춰 입으려고 사긴 했는데, 너무 조그맣네요, 옷이 진짜. 요새 옷들 좀 너무 작긴 작아요, 진짜. 심각해, 심각해. 진짜 옷가게 가잖아요? 그러면 완전 무슨 다 애기 옷. 애기 옷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뭐 요새 유행하는 거 되게 좋긴 한데, 아, 옷이 너무 작아. 자, 다음은 짜잔. 어우, 야, 이거는. 아, 이거 뭐지? 어떡하지? 소화할 수 있을까? 자. 볼레로 같은 느낌인데, 아, 근데 이거. 아, 너무 걱정돼요. 이 패턴이 일단 너무. 패턴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뭔가 장미나 나뭇잎이 그려진 느낌이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제 리본이 세 개가 똥똥똥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묶을 수가 있고, 소매는 기장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크롭 기장이에요. 근데 일단 재질은 되게 약간 빳빳한 느낌? 이거 진짜, 이거는 조금 반품 할지 말지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생각보다 되게 기대 많이 했는데 아, 무늬가 너무 난해하네 솔직히.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옷을 다 개봉을 했으니까 한번 매치를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짠! 일단 브라탑 먼저 입어봤고요. 와, 이거 아, 솔직히 아무리 뭔가 이렇게 속옷 대용이라긴 하지만 옷을 입고 다니기 너무 좀 노출이 심한 느낌이라. 하여튼 그리고 치마를 보시면 여기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 쓰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재질이 너무 좋아요. 여름에 입기 진짜 괜찮은 느낌의 치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허리끈을 줄일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쏙 하고 허리를 좀 더 라인을 잡아줄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제가 생각했던 거는 요걸 한번 입어볼게요. 짠! 가디건을 이런 식으로 입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가디건 사실 핏이 막 엄청 솔직히 예쁘다는 느낌은 잘 안 들긴 하거든요. 그래도 옷 자체가 되게 가격이 그렇게 안 비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2만 원 안짝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치고는 그래도 퀄리티가 좋은 편이에요. 아, 이 가디건 약간 실패다. 이거 생각보다 되게 기대했는데 아, 아쉽네. 뭔가 딱 이렇게 봤을 때 팔 핏이나 이런 게 되게 뭔가 어정쩡하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다 잠그고 입기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니네요. 이렇게 다 풀러가지고 그냥 입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아, 치렁치렁. 이렇게. 좋아. 다른 걸로 한번 또 안 입어본 걸로 갈아입어볼게요. 자, 다음 옷은. 너무 부담스럽죠, 여러분? 일단은 아까 그 제가 너무 조그맣다던 그 옷 있죠? 이거 진짜 제가 지금 방금 입어보고 나왔는데 근데 입는데 엥?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옷이 너무 조그매. 특히나 이 소매가 와, 진짜 너무할 정도로 팔 여기 보이세요, 지금?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이고 있는 거?
아, 예쁘긴 예쁘거든요. 이거 아까 그 브라탑이랑 받쳐 입은 건데 예쁘긴 예쁜데 와 진짜 조금 너무하다 진짜. 하여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치마 이렇게 딱 입으니까 뭔가 제가 지금 고스족이 된 느낌인데 하여튼 치마가 핏이 이 윗부분이 살짝 애매하긴 한데 그리고 핏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 근데 예쁜 것 같긴 하거든요. 길이가 조금만 더 길었어도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조금만 더 길었어도 예뻤을 것 같아요. 요거 샌들라 신으면 좋겠다. 자 다음 룩으로 또 한번 입어볼게요. 짜잔 짜잔. 아까 그 이제 까만색 카키색이랑 같이 샀던 이 까만색 치마랑 그리고 요거 요 크롭 가디건을 입었어요. 팔 기장 조금만 더 길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팔이 긴 편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금 애매한 느낌이긴 해요. 조금만 더 길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레이스 패턴은 너무 이쁘고 되게 시원할 것 같아요. 구멍이 생각보다 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잠그면 또 귀여운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방. 가방도 이렇게 해가지고 메고 다니면은 뭔가 짐도 많이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신경 쓴 듯 안 쓴 듯 약간 꾸안꾸 그런 느낌으로 귀엽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다가 목걸이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뻤으면 좋겠는데 이거 사실 지금까지 좀 어울리는 옷을 잘 못 찾아서 한 번도 하진 않았어요. 이게 막상 목걸이는 너무 예쁜데 이걸 하고 나갈 때도 없고 하고 나가기 살짝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이런 느낌으로 아 제가 이거 뭐가 나가서 그런 느낌입니다. 엄청 예쁜 느낌은 아니네요. 아씨 아쉽네. 언젠간 어울리는 거 찾겠지 뭐 그쵸?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하나는 아주 뭔가 못난이 진주 같은 느낌의 근데 귀여운 약간 초코 느낌의 목걸이. 요게 좀 더 어울리는 것 같긴 하다. 아이고. 뭔가 진주 목걸이 하면 뭔가 올드해 보인다 이런 편견이 살짝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못난이 진주라가지고 조금 그래도 더 영해 보이게 할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진주 목걸이라서 그런지 뭔가 중후한 느낌? 하여튼 되게 마음에 들어요 진짜. 캐주얼하게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분위기 맞춰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마음에 들어. 오늘 쇼핑 완전 거의 완전 성공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샀던 그 샌들 마저 신어보고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짠. 일단 진짜 편해요. 그리고 편하기가 진짜 편하고 완전 귀여운데? 뭔가 이 발 옆에를 이렇게 싹 감싸주는 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뭔가 그런 기스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때가 잘 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완전 귀여워요 진짜. 덜그덕거리긴 하는데 오 이거 진짜 편하다 대박 완전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일단은 신고 벗기가 너무 편해서 진짜 마음에 들고 그 비 오는 날이나 아니면 물놀이 이런 데 갖고 가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격대가 비싸지가 않으니까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쁘다 짠 짠. 와 쇼핑 성공.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산 옷들 신발 액세서리 다 한 번씩 해봤는데요. 진짜 오늘은 마음에 안 드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일단 그 까만색 가디건 까만색 가디건 그리고 그 주름 치마 그거 두 개 빼면은 진짜 다 성공. 너무 마음에 들어요. 웬만큼 성공한 것 같고 이번에는 좀 옷들이 색깔이 일단은 다 블랙이나 아니면 좀 약간 무난한 톤이어가지고 어디 맞춰 입기 진짜 짱짱맨 편할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오늘 이렇게 쇼핑을 마쳤답니다. 특히나 이런 찌켓핀 있죠. 요거는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되게 자주 하고 다닐 것 같아요. 진짜.
하여튼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하울을 마쳤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